Everybody get up. Everybody, hey, hey. 자,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올 한해 정규 1집 디지털 싱글 네 번째 발매, 미니 5집 발매, 월드 투어의 단독 콘서트까지 2024년 매력 성실 개근상을 받아야 할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입니다. 늘 하는 거지만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 정수입니다. 아, 저 우리 주현 씨 먼저 하세요. 아, 주현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 주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 건일입니다. 역시 최고의 또 리더예요. 양보하면서. 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럼요. 이거 지금 오프닝 읽으니까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네. 굉장히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봄쯤이었을 텐데. 예. 이제 또 날씨가 이렇게 가을이 돼서 선선해진 다음에 또 만나니까. 그렇죠.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가을에 딱 맞는 또 그 락발라드를 가져오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요즘 날씨랑 요즘 밤이랑 너무 찰떡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 최고예요. 예,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컴백을 또 빨리 해주셔가지고. 네. 예, 뭐 너무 즐겁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데 11월 15일? 15일부터 16, 17일. 그렇죠. 3일 동안. 네네. 아니, 네. 뭐 가온 씨가 티켓팅을 하러 들어갔다가 대기자 뭐 1,700명? 예.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 맞아요. 직접 티켓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어때요? 평소에는 언제 좀 실감을 합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졌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평소에 그렇게 실감을 못 하는 편이다가. 예. 이제 종종 지인들이 막 그 건일아, 막 내가 어디 카페에 갔는데 너네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 그쵸. 아니면 어디 뭐 마트에 갔는데 거기 뭐 엑디지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 하면서 그걸 또 막 녹화해서 보내주거나 녹음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 그래도 우리 노래가 지금 이 방방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가 맞아요.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촬영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송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지 또. 예, 그 너무 신기해요. 해외에서도 음악이 나올 때 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이제 엑디즈 음악이 나오면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엑스트리너리 히어로즈여가지고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는 누가 있는지 또 예전에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YB 뭐 이런 식으로. 예, 추억의 또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는지 크로스로. 네. 예, 차트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할게요. 네, 쾌감 넘치는 칼군무로 진짜 무대를 부순 아이돌 BAP가 이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BAP가 있었네요, 진짜. 그냥 알파벳으로만 딱. 맞네요. BAP. 예,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네. 대박 사건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육대와 관련된 별명을 가진 멤버가 대현 씨도 있고 방영국 씨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육대에 출전했을 때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때가 저희가 최근에 갔던 아육대가 저희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날 우리가 아육대를 갔었죠. 예. 맞아요. 그때 이제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멍때려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있었는데 네. 또 막상 또 자기 종목에 출전하면은 승부욕이도 이를 안 물고 막 뛰고 막 해내겠다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날 완전 뻗었습니다. 다... 맞아요. 그냥 끝났어요. 그때 이후. 아니 그래도 그때 어떻게 권일씨 정신 좀 챙기고 잘. 아 제가 그때 많이 피곤했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네. 또 종목을 두 개 출전했었는데 네. 일단 그 개주 네. 달리기하고 그리고 양궁을 네. 출전했었는데 개주가 저희가 다 시작하기 전에 네. 야, 우리 다치지만 말자. 오. 우리 그냥 네. 살살 하자.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시작하니까 네. 제가 특히 첫 번째 주자였거든요.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맞아요. 위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그 다음 날 네. 컨디션 어땠습니까? 아,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네. 술을 안 마셨는데도 맞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네. 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랬었어요. 열심히 맞아요. 했습니다. 여러분 아육대 많이 또 검색해서 예,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가수 7위 갑니다. 라이브 장인 대세 걸그룹 엔믹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별별별 이러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안무를 또 정확하게 우리 네. 기억을 해서 나중에 두 개로 두 개로 네. 아 근데 원래 춤 또 잘 추시잖아요. 예. 이거 아마 같이 형이 커버 댄스 했을 거예요. 맞아요. 커버 댄스도 하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커버도 해주셨잖아요. 아 네 저희가 또 기억나죠. 네 그때 기억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녹음할 네. 때. 저희한테 일단 먼저 선물이 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 MP3가 네. 아, 우리가 이런 것도 받아보다니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또 기쁘기도 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춤을 추자니 네.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춤 뭐 공개된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예. 우리가 뭔가 보답을 조금 더 멋있는 걸 해보자 해서 그렇죠. 예. 엔믹스가 또 아카펠라 정말 잘하니까 네. 우리도 한번 보여드리자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연 정수 검색하시면 이 별별별 예, 영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별별별 예. 그리고 우리 엔믹스의 오혜연씨가 요즘 예능에서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모체 지금 주연씨 아니 주연씨 연기력이 날이 갈수록 들어. 아 나는 뮤직비디오 보고 아니 연기자 표정 연기 진짜 표정 연기 장인이에요. 아 점점 는 거죠. 아 이게 이입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을 만들 때부터 저희는 항상 이 곡을 그치. 어떤 감정을 담고 어떤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 이거는 연기자들도 굉장히 탐낼 그런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외모 체크를 지금 해주셨는데 제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지금 마치 음악이 또 끝났어요. 자, 제가 3, 2, 1 외쳐드릴 테니까 각자 본인의 버전으로 외모 체크 부탁드립니다. 권희 씨 아시죠? 그럼요. 예, 네. 예 크게 외쳐주세요. 네. 자 3 2, 1, 액션! 외모 착! 주연 씨 갑니다. 3, 2, 1, 키! 외모 착! 이렇게 되면 부담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만의 스타일로. 왜냐면 보컬에 또 자신 있으니까 약간 올려서 부탁드립니다. 올렸어요. 3, 2, 1, 큐! 외모 최악! 제일 비슷했어! 예. 오혜원 씨 통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아,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꼭 체크해 주시고요.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갑니다. 초등학생도 떼창하게 만들었던 원조 초통령 B1A4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B1A4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정수씨 네. 멋있는 목소리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음악으로 데뷔 매니악한 밴드로 불렸지만 이제는 밴드 음악 열풍의 주역이 된 K-POP 대표 밴드가 음악의 장독대에서 숙성해둔 락 발라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네, 신곡 Night Before the End로 컴백한 엑시너리 히어로즈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그리고 저희가 또 순위예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나이트 Before the End가 흐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요즘에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사랑받고 있는데 마침 피디님이 어제 가을에 발라드 뭐 좋은 거 없나 막 이런 얘기 추천도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어쩜 이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딱 맞는 락 발라드를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장르를 정한 분. 이거는 네. 저희 모두의 의견이라고 맞아요. 아, 회사 저희 팀원 팀 네. 가족들 분들이랑 네, 네.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발라드가자. 야,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유, 요즘에 진짜 예, 너무 정말 확실한 네. 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뭔가 발라드를 그냥 다음 또 그 저희가 트러블 슈팅이란 지난 네.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 그 하기도 전에 이제 다음 뭐 다음에 언젠가 한번 타이틀로 발라드가 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근데 마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을 날씨하고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좀 날씨 이 운이 잘 따라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뭐든지 잘 되려면 운이 또 따라줘야 네. 되잖아요. 항상 잘 되려니까 예. 이 좋은 음악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우리 주현 씨 연기력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 멤버들이 보기에 어때요? 이 주현 씨의 연기. 일단 저는 첫 장면부터 주현이 그 몰입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맞아. 이거에서 이제 끝났다. 네. 이미 끝났다. 그쵸? 끝났다 생각했었어요. 보통은 댄스곡 할 때 아이돌들이 그 도입부에서 그 음악의 모든 걸 일단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이게 다른 느낌으로 야, 뮤직비디오에서 그 또 주현 씨가 얼굴 공격으로 정말 얼공으로 예, 음악의 모든 분위기를 바로 나타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수 씨도 제가 놀랐던 게 이렇게 바닥에 이제 딱 누워지고 쫙 일어나면서 맞아요. 그때 그 바닥 차가웠죠? 그 하필이면 저희가 찍기 30분 전에 네.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졌어요. 엄청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 보는데. 그래, 오히려 더 그래서 몰입이 잘 됐던 것 네, 같아요. 찬 바닥에 네. 쓰러져 있으니까 진짜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된 네.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본인 그거 보면 어때요? 좀 민망해요?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연기 그래도 괜찮았다. 어때요? 딱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거기가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일어나는 감사합니다. 그 장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리더 건일 씨는 막 그 나비 불탈 때 거기서부터 드럼 친데 그거는 완전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 스케일을 크게 해서 맞아요. 본인 주인공이란 느낌 그 촬영할 때 좀 즐겼나요? 아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진짜 그냥 여섯 명이 다 주인공이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하고 특히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공? 그 말씀, 네, 우리 네. 주현이의 얼공. 그 얼공이 맞아요. 이 딱 그 보는 이들의 이목을 네. 딱 사로잡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얼공으로 처음에 이제 음악의 분위기를 확 알려주고 그 스토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맞아요. 연기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루즈해지려고 할 때 그 풀샷에서 나비가 불타면서 맞아요. 건일 씨가 거기서 내가 건일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화려함인 거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드럼이 이렇게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네. 네, 너무 멋진 장면이었고요. 이 낙하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 각도에서 그럼 어떻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와이어를 맞아요. 달고 정말 떨어지 이렇게 엎드려서 네.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네, 이게 사람마다 아마 이제 뮤직비디오 보시면 다 떨어지고 있는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각도도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와이어에 타려면 하네스를 이렇게 껴야 되는데 네. 그 찍는 사람마다 그 하네스를 다 다른 곳에 착용해가지고 떨어지는 각도를 다 다르게 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일 고생한 멤버 누굽니까? 제일 고생 네. 다 비슷했죠. 네, 정말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와이어에 타고 액팅만 하면 됐었지 네. 거기에 이렇게 노래까지 립싱크를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이어까지 타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네.
그 립을 했어야 됐었던 네. 우리 보컬 멤버들이 더 고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해요. 엄청 힘든 거고 네. 주현 씨 나중에 연기 한번 생각해봐요. 아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영화 큰 화면으로 봐야 돼. 주현 씨 얼굴은 얼공에 너무 인상적인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갑니다.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darling.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빛. 실력부터 피지컬까지 완벽한 꽃미남 밴드 CN블루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CN블루 사랑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컴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이제 직접 이제 볼 수도 있고 네. 한데 예. 우선 사실 그 제가 곡을 들어봤거든요. 너무 또 좋은 곡을 네. 써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정홍아씨 네. 뭐 믿고 듣는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저희 밴드 멤버 6명이 다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 밴드 음악이 세상에 멀리 널리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데 마침 네. 이렇게 또 같은 날에 컴백을 하면서 같이 밴드 음악을 들고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또 진짜 좋은 게 밴드 음악이 조금 뒷전에 있다가 네. 올해 그죠? 이제 한 봄부터 해가지고 뭐 데이식스까지 네. 진짜 맞아요. 페스티벌에서 많은 밴드 음악 사랑을 받고 네. 이때 또 마침 또 같이 그쵸. 그리고 CN블루까지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정영아 씨가 경상도 대표 연예인입니다. 아시죠? 네, 지금도 이제 막 급하고 가끔씩 이제 사투리 막 너무 정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주현 씨도 대구의 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카메라 보시고 가족이나 혹은 고향 친구에게 이제 사투리로 이제 앨범 나왔다고 응원해달라고 네. 예. 친구가 편할까요? 가족이 편할까요? 가족한테 하겠습니다. 아, 가족 누구요? 아버지요? 엄마 아빠. 엄마 특히 엄마. 아, 예. 그러면 어머니 네. 예 어머니께 예. 엄마 우리 이번에 앨범 나왔거든. 물론 앨범 샀겠지. 엄마는 앨범 샀을 거야. 아들이 좀 드려줘. 그래도 내가 사인 잔뜩 해가지고 애들 것까지 해서. 가져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리고 나 오늘 소희 누나 만났다. 아니 어머니가 저 아시나요? 아 엄청 좋아해요. 많이 그래요? 보세요. 그래요? 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정수 씨 아버지 아니 라디오 들으세요? 라디오도 들으시고 네. 애초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정말 좋아하시죠. 아유. 정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수 아버님 얘기 박제.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혹시 두 분은 그래서 부모님 덕에 이 라디오를 데뷔하기 전에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면 데뷔하고 들었어요? 저는 데뷔하고 들었었어요. 데뷔하고 네. 예, 정수 씨는 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버지 차 탈 때 라디오를 아버지가 틀어놓으실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럴 때 한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버님. 자동차에서 많이 듣죠. 아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자 계속해서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컴백했다 하면 챌린지 유행을 일으키는 그룹 스테이시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건일, 정수, 주연 세 분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러브게임 혹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이어갑니다.
네,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그룹 레트로를 유행시킨 티아라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가 흐르고 있는데요. 진짜 추억의 안무인데 아, 정수 씨가 너무 기억력이 좋은 게 예전 아. 추억의 안무를 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네,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열심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 장기 자랑 이런 거를 했어요? 제가 하진 않았고요. 아마 네. 제 동생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군요. 그 정도의 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네. 앞서서 보니까 막 BAP도 그렇고 막 버블버블버블도 그렇고 맞아요. 다 안무를 기억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 제가 많이 뵀었던 선배님들. BAP도? 네, 그럼요. 네, 그 버블버블버블은 스테이 씨도 안무를 거의 다 알고 계셔서. 맞아, 버블버블버블. 예, 예. 그래서. 안무 습득력이 평소에 좀 있는 편이에요? 저요? 아니 습득력이라기보다는 빠른 저는 편이에요? 좋아합니다. 안무 아. 보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요? 아, 뭐 습득력도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수가 네. 진짜 안무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방송에 나가야 돼가지고 네. 급하게 뭔가를 따야 된다. 그렇죠. 금방 따고요. 그래. 그리고 금방 기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할 때 쓸 수 있는 재능. 그러니까 지금 음악만 나오면 바로바로 기억을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예. 나와요. 아니 그 좋은 재능 묵히지 마시고 예, 급할 때 종종, 예, 종종 예, 영상으로 좀 올려주세요. 써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해요. 자 계속해서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소화하는 자체 제작돌 아이들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네요. 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 맞습니다. 받습니다. 네. 예, 아이들 음악이. 자, 엄살이 좀 있는 멤버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죠. 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아니지. 아, 엄살 조금 있어요? 아, 저도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없는 멤버인 네. 가온이가 네. 아 나보다는 위다. 네, 네. 예를 들면요. 아픈 좀... 감기 걸렸을 때요? 감기 걸렸을 때. 네. 아니면 목이 아플 때.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좀 많이 아파요. 예, 가온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엄살이 심하기도 보다 정말 아픈 친구고요. 그 친구는. 그렇지, 그렇지. 엄살이 아니에요. 네, 주현이는 엄살이다. 생각보다 체력이 튼튼하거든요. 그래, 엄살의 엄살입니다. 엄살의 뜻 알죠? 진짜 아픈 거 말고 주현 씨. 네. 아니, 저는 네. 힘든 걸 싫어합니다. 네. 아픈 건 딱 질색이네요. 네, 아픈, 힘든 건 딱 질색이라서. 예, 예, 예. 네, 좀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좀 투정도 부리고. 엄살이 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엄살 본인이 이제 조금 엄살 쪽으로 갔을 때 가장 좀 위로가 되는 멤버가 누가 있습니까? 어이구. 저는 가온이가 가장 많이 위로가 됩니다. 아니 가온 씨가 많이 아파가지고. 동병상련이네. 서로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래 그래. 아. 서로 마음이 통하는 네. 거예요. 예, 다른 멤버도 도와줬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가온의 위로가 제일 와닿았다. 그렇습니다. 가온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사랑한다. 곽가온. 가온 씨 아프지 마요. 예.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시고. 예. 이 아이들의 음악 이제 프로듀서하는 우리 전소연 씨는 멤버들의 특징 너무 잘 아니까 본인이 그 멤버 목소리를 모창식으로 해서 가이드를 준대요. 진짜 최고죠. 네. 진짜 그 가이드를 신기하다. 우리가 듣고 싶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팀 전체가 지금 엑스트리얼 히어로즈는 노래를 하잖아요. 전체가 네, 다. 그러면 가이드는 그 작업이 없어요? 보통 사실... 저희가 네. 이제 멜로디를 쓰고 가이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인 보컬인 저랑 주현이가 먼저 가이드를 떠놓는 식으로 네네. 작업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그 뜰 때 좀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이거 전소연님이랑 네. 살짝 다르게 네. 곡에 가장 잘 맞는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놓고 따라올 수 있게 따라 잘 부르는 제가 사람. 리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엄청 잘 불러야 되네요. 진짜 그걸 진짜 집중해서 불러야 되네요. 그래서 사실 가이드를 진짜 거의 본녹음처럼 열심히 네, 맞아, 맞아. 해놔요. 그럼 가이드를 우리가 좀 들어도 되는데 사실. 예. 맞아요. 그리고 그
그 가이드 그 녹음하기 전에 멜로디를 만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다 같이 멜로디 메이킹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써가지고 그 파트 주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알아서 잘 어울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살리더라고요.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보기에도 별 무리 없이 그죠. 조절해주지 않아도.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래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저랑 주현이 같은 경우는 서로가 잘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좀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정수야 네가 좀 더 사실은 저희가 악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힘들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더군다나 라이브에 맞아요. 악기가 간혹 가다가 정말 어려운 곡이 나오면은 나는 이 곡 노래 못 부르니까 정수야 형이 알아서 다 불러야 돼 하고 이렇게 떠넘긴 게 정수 씨한테 인스테드 네. 인스테드가 YB 선배님과 함께 했던 예예 맞아요. 아, 그 인스테드 슬쩍 넘긴 거예요. 네 높은 파트를 저에게 줬더라고요. 그 정수 씨 그거 받을 때 어땠어? 어땠어요? 충분히 뭐 이해는 가는데 그 이해는 마음이, 가죠.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현이가 베이스를 쳐야 하니까 내가 노래를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이구, 마침 아, 또 이곡입니다. 인스테드 이곡입니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라이브가 같이 가면 이 연주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어렵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어렵게 가면 너무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곡 녹음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 곡은 일단은 저희가 곡 만들 때부터 코러스 부분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피처링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워놓고 시작을 그러니까 했어요.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래서 곡을 다 완성시키고 아 여기 가운데를 코러스에 글 올리면 누가 해주시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당시 때 가장 핫했던 영상 이제 윈도현 형님의 뽀로로 리메이크 영상 그래서 결정을 했죠. 근데 연락했을 때 바로 금방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시간 좀 걸렸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진짜 흔쾌히 맞아요. 그리고 아마 연락을 드리고 거의 바로 맞아요. 다음 날인가 바로 답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랐죠.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맞아요. 오랫동안 마음 졸이지 않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예. 네. 덕분에 곡이 진짜 저희가 상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멋진 퀄리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예. 누구의 목소리가 들어오느냐가 진짜 중요하네요. 맞아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윤도현 씨하고 콘서트 무대도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 어떤 기억입니까? 근데 전 정말 짜릿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YB 선배님들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럼요. 진짜 많이 듣고 많이 영상을 봤었는데 내가 그분과 지금 옆에서 한 무대를 하다니 이게 성공한 거죠. 이 인이어 모니터를 통해서 그 윤전 선배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혹시 해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뭐 칭찬이나 조언이나 뭐 일단은 저희가 공연을 딱 같이 시작하기 전부터 도현이 형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오늘 공연을 하고 공연을 다 보고 가신다면은 코멘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냐 피드백을 피드백을 한번 남겨달라 요청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고 이제 저희는 긴장하면서 이제 공연을 딱 끝내고 마지막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떨린다 형님 어떠셨어요? 어떤 말을 하실지 말할 게 없어 너무 좋아 그대로 해 그대로 하는데 악기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면은 좀 자연스러워지면은 너네들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더 보태지 않아도 된다는 건 최고의 칭찬이지 않았을까. 예. 혹시 윤도현 선배님이 엑셀 히어로즈에게 배워간 게 있을까요? 혹시라도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네. 뭐 이런 거 좀 다른 게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감사하게도 라이브 클립 촬영도 이제 도현이 형님하고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도현이 형님한테 저희가 그냥 이제 살짝 뭔가 미니 컨텐츠로 발성하고 이 좀 막 그 뭐냐 이 목 푸는 거 연습하는 거를 도현이 형님한테 배우고 그거에 담요로 MG 셀카 찍는 법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거예요?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저희 멤버 오드가 정말 잘 맞아요. 오드가 광각으로 한 다음에 맞아요. 일단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지 않고 맞아요. 그 찍는 거 맞아요. 아하, 그거를 윤도현 선배님께 오 진짜 좋은 거를 알려주셨네요. 맞아요. 네, 요즘 지세대 애들의 촬영법이잖아요. 그렇죠.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지 않았어요. 아,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예, 수록곡도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과의 협업 또 기대하고 아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갑니다. 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다른 남자. 네.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스. 아 이게 안 좋나? 주현 씨 뭐에 당황했어요? 뭐에 뭐가 불편해요 지금? 말 실수. 아니 아까 자꾸 엄살 그 이후부터 야, 지금 엄살 부리네. 자 미스의 다른 남자 말고 너가 흐르고 있습니다.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미스 A. 예. 자 미스 A. 자 미스 A의 수지 씨가 앞니 플러팅 보셨어요 혹시 아, 영상? 그럼요. 앞니 플러팅 한 번씩 좀 해보셨죠? 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건일 씨가 앞니 플러팅. 아, 자 앞니 플러팅 확실합니다. 안 돼 그 플러팅 확실해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그래서 건일 씨는 그러면 패스해드릴게요. 패스하고 두 분은 우리 빌런즈에게 뭐 플러팅 뭐 앞니 플러팅 아니어도 뭐 하트 포함이고 뭐 윙크 포함입니다. 주현 씨 먼저 예 레디 액션. 아, 요렇게 요렇게 플러팅입니다. 아, 예. 그럼 뭐 성수 씨도 본인 걸로 저는 예. 눈웃음으로 한번. 아, 눈웃음하고 마지막에 윙크도 한번 부탁드려요. 윙크까지요? 네, 부탁드려요. 자, 레디 액션. 아. 왜요? 건일 씨 왜요? 아, 저는 가끔씩 예. 이렇게 동생들의 너무 귀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살짝 그 귀여움 치사랑 맥스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 아니 근데 아까 됩니다. 건일 씨의 네. 플러팅 미소에 이것도 너무 아, 귀여웠습니다. 아유, 예,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예,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 위에선 짐승돌, 무대 밖에선 몸베베밖에 모르는 바보 그룹 몬스타엑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몬스타엑스 갬블러가 흐르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 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지각비 제도가 있습니다. 지각하면 뭐 벌금 내는. 혹시 지각하면 떠오르는 멤버 세 분 중에 있을까요? 지각하면 사실 뭐 멤버? 지각까진 아니지만 네, 네, 네. 뭐 종종 주연이요? 종종. 아, 에이, 근데 네. 이게 해명할 게 있습니다. 네, 해명해 주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희가 네. 저희도 제가 좀 지각을 기존에 좀 했었어요. 네네. 아 맞지 맞지. 합주 때 이제 지각을 하고 나서 저희도 벌금제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합주 지각하면은 5만 원씩 내기로. 그래. 그게 하긴 했는데 근데 엄청 센데요. 5만 원이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안 하게. 길을 쓰고 맞아요. 이제 막 예를 들어 막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막 7분 전에 일어났다. 네. 바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렇지.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있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벌금 많이 모인 거로는 뭐 하셨어요? 최근에 저희가 네. 그 1박 2일로 팀 6명 저희 다 같이 놀러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이거 지각비 모아둔 걸로 우리 돈을 쓰자 해가지고 그쵸? 다 같이 마트에 가가지고 네, 장을 봤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는 주현 씨 지분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벌금제가 생기고 나서 단 한 푼도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벌금제 생기고 나서 거기에 지분 제일 많은 멤버 누구예요? 일단 저 5만 원 한번 냈었고요. 네네. 강원이 한번 두 번 정도 냈었던 거예요. 강원이가 조금 냈어요. 네. 강원 씨 이제 네. 아프고 하니까 조금씩. 맞아. 정수도 한번 냈었고. 맞아요, 저도 한번 냈었고. 네. 조금 조금 했네요. 네,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가지고 네. 모두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박 2일로 여행 다녀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게 뭐 다 행복했지만. 네. 저희는 족구 미니 게임으로 족구 같이 했는데 네. 3대3으로 네. 그게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네. 그 제일 좀 아니다. 다음에는 요건 좀 빼야 되겠다 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딱히 그럴 게 없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어, 근데 진짜 저희끼리 이렇게 여섯 명에서 놀러 갔던 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 제가 이걸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쵸. 네, 놀러 가가지고 애들 뭔가 단합 안 되고 막 따로 놀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합이 잘 돼가지고 잘 따라와 줬네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럼 굉장히 기획을 잘하셨네요.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때 우리 멤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부탁하고 싶은거나 뭐 지각을 하지 말자라던가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라든가. 글쎄요. 사실 요즘 저희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너무 열심히 잘 따라와주기도 하고 또 각자 맡은 바를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저 혼자서 막 걱정도 많이 하고 막 혼자 속도 많이 이렇게 앓고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네네. 다들 너무 알아서 멋진 어른이 되어주고 있어가지고 동생들이 철들었어.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더 든든해져가지고 네, 뭔가 예전에 10개를 다 뭔가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는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뭔가 이건 알아서 정수가 해주겠지, 이건 뭐 알아서 주연이가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잘 배분이 되고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저는 동생들이 정말 잘 컸어요. 철들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몇 년 뒤에는 이제 리더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또 리더는 너무 좋은데요? 형은 나이가 점점 들고 동생들은 이제 커가고 업어줘야 돼 너희들과. 그럼요. 업어줘야 돼. 업어 키운 동생들이니까 나중에 우리 리더 좀 잘 챙겨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수없이 잠자를 몰라. 네, 여심 남심 휘어잡은 두 성의 주인공 버즈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주현 씨, 정수 씨가 못 참아듯이 해주는데 누가 보면 둘이 부르는 줄 알겠어요. 오, 근데 좀 전에 정수 씨는 이제 라이브로 짧게 이제 한 소절을 아니 노래방에서 이 노래 좀 부르셨어요? 어때요? 저희 학창 시절에 이 버즈 선배님들의 노래는 난리 났었죠. 그렇죠. 노래방에서 끝판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 좀 한다 하는 남학생들은 다 매력 어필을 해보잖아요. 네. 혹시 두 분도 이 곡으로 좀 매력 어필 한 적 있어요? 아, 저는 이 노래 말고 저는 모놀로그나 가시. 가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분들 가시. 그래 두 분 다 가시 쪽이군요. 맞습니다. 가시입니다. 맞아요. 가시.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추억의 명곡입니다. 이거. 예. 자,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케이팝밴드 열풍을 일으킨 밴드 대표 우리 형들 데이식스의 영케이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자, 영케이가 소속되어 있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 이 노래 너무 좋죠? 맞습니다. 너무 신나죠? 녹아내려가 흐르고 있습니다. 데이식스는 에브리데이 데이식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엑스널 히어로즈도 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자작곡과 콘서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이제 데뷔 초창기 때 2017년쯤에 이제 에브리데이식스라고 이렇게 매달 또 공연하고 그 싱글을 내는 맞아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선배님들 그 팬덤도 훨씬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많은 또 좋은 곡들이 나왔었던 그런 성공적인 선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올해를 계획하면서
FDG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다 도전해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실험해보면서 FDG에 대해 알아가는 좀 그런 시간을 그런 좀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엑스페리먼트 프로젝트를 네. 진행을 했었는데요. 비슷하게 매달 이제 콘서트를 열었었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싱글 맞아요. 근데 그냥 싱글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장르들을 도전해보는 네. 그런 좀 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봄에 왔을 때도 콘서트 한다고 공연한다고 네, 저한테 맞아요. 막 초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15번 공연 맞습니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정말 1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노력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4월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하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또 알리고 하면서 네.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 엑스터널 히어로즈가 돌아왔습니다. 예, 대단해요 진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오. 있습니다.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네 대한민국 락밴드의 전설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형님 YB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보컬 실력자들이 선보이는 환상의 하모니 그룹 B2B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 들으면서 세 분과도 인사할 거예요. 아. 오늘 아쉽다. 어떠셨어요? 아 우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봄에 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날씨가 이제 딱 선선해지면서 좋았었던 때인데 네. 올해 여름이 또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뭔가 시원해지는 날씨와 동시에 컴백하면서 또 이렇게 러브 게임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누나 예. 건강한 거 다시 보고 네 이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제가 건강을 네.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악으로 꼭 다시 러브 게임 와주세요. 아, 네. 네 오늘 주현 씨 어땠습니까? 못한 얘기 없어요? 못한 얘기 없습니다. 네네. 오늘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네. 오고오고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해명할 거 있어요? 해명할 거? 네, 저 이제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각 네. 안 한 지 꽤 됐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성실한 사나이가 되었고요. 네네. 또 이제 성실하게 다음에 또 멋진 앨범 하나 가지고 네.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금방 금방 곧 네. 네. 정수 씨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러브 게임 나올 때마다 우리 소연 선배님의 네. 살짝 사촌 동생이 된 기분으로 맞아, 나와가지고 맞아. 너무 이렇게 오고오고 해주시고 너무 예쁘게 챙겨주셔서 네. 되게 행복했고요. 네. 또 이제 가을에 발매했던 저희 발매한 네. Night Before the End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내년에 네. 다시 또 새로운 음악으로 그때 또 맞는 계절에 네. 맞는 음악으로 꼭 돌아와 주시고요. 네. 빌런즈 사랑해요.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빌런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